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어두운 시대의 탐욕 위에 탄생한 괴물과 맞서는 청춘들의 이야기. 넷플릭스 시리즈 경성 크리처의 배우 수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 네. 5927님이 이야, 시네타운에 헐리우드 배우가 오셨군요. 아, 진짜요. 수연 씨 너무 예뻐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321님이 고급스러움을 인관화하면 배우 수연이죠 하셨습니다. 8284님이 캔디와 수연님은 오늘 첫 만남인가요? 네, 첫 만남이긴 한데 네. 네, 샵이 같죠.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잠깐 회사도 같았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요? 네, 아주 오래전에. 아. 제가 또 이따 말씀을 예. 네, 따로. 서희님이 수연 언니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왠지 언니는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난로 앞에 앉아서 캐롤을 들으며 스테이크를 이렇게 먹었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대요. 네, 채식주의자라 스테이크를 먹었고요. 아, 진짜요? 우와. 네, 비건 만두를 먹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가족들과 저도 쉬면서 보냈어요. 네, 그렇군요. 2492님이 헐리우드 여신 수연님, 마블 영화 어벤져스2 봤을 때 마치 친누나가 영화에 나온 것처럼 자랑스러웠다고. 아, 진짜 많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헐리우드 촬영장 밥이 그렇게 잘 나온다던데 사실이냐고.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밥이 잘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네. 김치도 가져다 주셨다고요? 김치를 갖다 주기도 했고요. 김치를 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또 선보이시더라고요. 셰프분들이 있어요. 와, 네. 수연 씨를 위해서. 각 캐스트에 맞게 또 워낙 그 어벤져스는 먹는 게 까다로워야 하는 뭐 그런 뭐지 체력 관리도 해야 되는 배우들도 있어서 더 특화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1344님이 수연님 헐리우드에서 오디션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두 배로 떨릴 것 같다고 뭐 독특한 특징이나 뭐 그런 게 기억에 남는 오디션이 있냐고 물어봐 주시네요. 실제 가서 하는 오디션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두세 번? 줌으로 정말. 막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 네, 콜은 주로 그렇게 하고요.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형식이라 네,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궁금한 거를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전혀 없고요. 그냥 정말 주어진 것만 바로바로 하는 형식이에요. 아, 그랬군요. 직접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뭐 꿀팁이 있냐고. 사실 저한테 배우면 안 돼요. 아, 왜요? 저는 좀 이런 기기 관련된 걸 잘 몰라가지고요. 책을 많이 쌓아두고 그 위에 핸드폰을 이렇게 그렇게 안 쓰러지지 않게 세워놔서 주로 네. 오랫동안 그렇게 찍었고요. 네. 저의 꿀팁은 카메라를 좀 눈빛을 살려서 직접 쳐다보는 거? 그랬군요. 네. 와, 너무 재밌는 비하인드네요. 헐리우드에서는 보안이 굉장히 철저해서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와일드의 범죄에서 역할 자체가 기밀이었었잖아요. 네. 매기니 역을 맡으셨죠. 네. 근데 오디션 본 뒤에도 보안 때문에 통대본이 아니라 쪽대본으로 호흡을 맞추고 그랬다고요? 대본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영국으로 갔을 때 네.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추측하면서 들어갔었고요. 와. 그리고 종이 대본이 없어요. 오. 그 자기네들의 네. 비밀 번호가 있는 그런 앱을 설치해서 와, 그 정도. 그걸로만 볼 수 있게끔 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없어지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네, 그렇게 하시는군요. 예. 시나리오에 수연 씨의 코드네임이 적혀 있었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게요. 무슨 소리지? 코드네임. 뭐 비밀번호 이런 얘기였나요? 뭐 그런, 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다 암호화 되었었죠. 세상에나. 5176님이 수연 씨 모델 절친 4인방과 함께 있는 모습 예능을 통해 봤는데 너무 부러웠대요. 모델 이연희 씨, 배우 지소연 씨, 사업가 이유정 씨 이렇게 슈퍼모델 선발대회 출신이라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네. 여전히 만나고. 와, 세상에. 다 성격이 달라요. 오. 다 각자 이야기를 하다가도 또
너무 서로를 잘 아니까 또 이렇게 대화가 한 곳으로 모이는. 그때 또 네. 1위를 하셨었다고 세상에나. 수현 씨가 근데 그때 이유정 씨의 결혼식 당시에 제주도 담벼락을 넘어 달려가서 축사를 했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남자 쪽은 축사가 많았는데요. 오. 여자 쪽은 저만 있었어요. 오, 진짜요? 네, 근데 비행기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네. 제가 정말 간신히 결혼식을 다 놓치고 제 축사 순서 바로 직전에 들어갔어요. 다행이다. 근데 정말 커다란 돌을 밟고 네. 거의 슈퍼히어로처럼 점프를 해서 와, 아무렇지도 않게 와, 가서 축사를 했던 기억이 와, 있어요. 와, 어벤져스처럼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0293님이 경성 크리처 보느라 제 연휴 순삭했다고 빨리 파트2를 내놓으세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넷플릭스 시리즈 경성 크리처 지난주에 공개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픈하자마자 넷플릭스 글로벌 TV 시리즈 부문 2위에 올랐고요. 또 한국은 물론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등등 총 13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핫한 경성 크리처 아직도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 살짝 얘기해 주세요. 시대의 어두움이 정말 짙었던 1945년 배경이고요.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있어요. 네. 그때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그 사람들 각자의 어떤 경계, 본인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의 갈등, 그리고 관계들을 그린 그런 드라마예요. 네. 그리고 크리처가 있어요. 아. 선미님이 이번 연휴에 남편과 경성 크리처 봤다고. 저는 마에다 역이 진짜 일본인인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연기를 잘하셔서. 찾아보니 수현 씨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맞습니다. 수현 씨는 경성 크리처에서 일본 귀족 마에다 유키코 역을 맡았습니다. 굉장히 비밀스러운 인물이라고요. 어떤 사람인가요, 마에다는? 마에다는 정말 속내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숨겨진 인물인데요. 네.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기도 해요. 네, 친구 삼는 사람이 유일하게 장태상인데 본인의 어떤 탐욕과 그리고 또 정말 인간적으로 느끼는 그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면모도 있고요. 네, 파트 2에 많이 나오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 마에다를 연기하고 나면 배우로서 더 성장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요. 굉장히 절제를 또 그중에 여태까지 맡았던 캐릭터 중에서 가장 절제를 또 많이 해야 했던 역할이었다고. 네. 비밀스럽고 절제를 하는 역할은 꽤 많이 해본 것 같은데 그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극 중에서 교토식 일본어 연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뭐 예로 들자면 사투리를 쓰는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실생활에서 사실 이걸 이제 써먹을 수 없다, 어렵다 이렇게 인터뷰하신 것도 봤는데 네, 맞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많이 다른 거예요? 표준어랑 일본 표준어랑? 많이 달라서 일본인들도 들었을 때 못 알아들을 정도의 사투리라고 들었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예. 세상에나. 일본어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하신 거예요? 공부를? 글쎄요. 2년 그래도 넘게 촬영을 했으니까 네. 저희가 2년 정도 했나요? 일본어는 더 일찍 시작했고요. 와. 선생님이 세 분이 계셨어요. 세 분이나요? 네, 네. 그래서 줌콜로 네. 정말 매 씬마다 이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해요. 네. 익숙해지기까지. 그래서 수업도 많이 하고 연습 많이 했어요. 그랬구나. 근데 또 일본인이 구사하는 한국어까지 구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와 인상적이었는데 이때 스스로 상상을 하면서 캐릭터를 구축하셨다고요? 네, 잘못 어눌하게 하면 네. 좀 어렵죠. 많이 바보 같을 수 있어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에다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감독님하고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수현님의 신청곡 이쯤에서 한 곡 들어볼까요? 어떤 곡이죠? 네, 빌리 아일리시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저는 경성 촬영할 때 이 노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쓸쓸함도 있고 참 조용조용한 노래인데 감정이 많이 차오르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네. 서키스라고 읽으면 되나요? 아, 네. The 30th. 와. 빌리 아일리시. 와, 다르니. 네, 우리 이 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How 가 날 다르게 이 하루가
같은 하루의 시작. 박하선의 시네타운. 여러분은 지금 감독 김지훈이 사랑하고 배우 오정세가 사랑하는 배우 신혜선이 사랑하는 배우 박선호가 사랑하고 박성웅이 사랑하는 배우 김태희가 사랑하고 애청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수연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너무 영어가 고급져서 저희가 한번 영어 버전으로도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You're listening to 박하선 시네타운. 이야, 너무 좋네요. 세상에. 강수님이 언어 천재 수연님 하셨습니다. 진짜 진짜. 0606님이 수연님 웃는 입모양이 보는 상대방도 미소 짓게 한다고. 동민님이 오, 캔디와 수연님 두 분이 좀 닮으신 것 그래요? 같다고. 아이, 말도 안 되죠.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근데 극 중에서 우리 경성 크리처 얘기하고 있었는데 기모노를 입고 등장하는 장면이 많았어요. 네. 기모노를 입으면 이렇게 허리도 꼿꼿해지고 행동도 조심스러워질 것 같은데 힘든 점은 없었냐고. 기모노 때문에 캐릭터에 힘이 더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는데요. 정말 춥고 정말 더운 옷이에요. 아이고, 그래요? 네, 목선도 나와 있고 정말 허리도 꼿꼿이 펴야 되고 무릎을 꿇는 씬이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경성 크리처에서는 장태상 역을 맡은 박서준, 윤채홍 역을 맡은 한소희 씨가 또 출연을 하죠. 아까 극 중에서 마에다는 박서준 씨가 연기한 태상을 친구로 삼지만 속내를 알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하셨는데 박서준 씨와는 작품을 통해 처음 만나셨냐고 두 분의 호흡도 궁금해하셨어요. 네. 네, 작품을 통해서 처음 만났고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또 마블 영화에 출연한 분이라 저도 그때는 영화가 공개되기 전에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역할인지 좀 물어보고 싶었고 네,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고 매력 있는 또 캐릭터를 맡은 것 같아요. 이미 그때 찍으셨을 때군요. 촬영은 이미 하셨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저는 궁금한데도 물어봐야 되나 하고 미리 좀, 아셨나요? 네, 그랬었어요. 그랬군요. 경성 크리처를 본 시청자들이 과연 마에다가 태상을 정말 친구라고 생각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가 많던데 수연 씨 생각은 어떠냐고 뭐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아, 맞아요. 저는 마에다가 태상을 보면서 본인과 닮아있는 점이 많다고 처음에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점점 이제 갈리는 선택들을 하게 되고 또 애절하게 마에다도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너는 알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소희 씨와의 호흡도 또 궁금해하셨어요. 맞아요. 뭐 막 찾아보니까 함께 무대에 있을 때 막 서로 이렇게 손도 잡으시고 많이 웃기도 하고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라서 또 물어봐 주셨는 것 같아요. 저희도 꽤나 애절했죠.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친하게 보고 싶은데. 네. 그리고 너무 잘했어요. 정말. 네. 그래서 따로 친해지셨군요. 네. 현우님이 대본 볼 때 캐릭터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그 역할에 서서히 빠져드시나요? 궁금하다고. 글쎄요. 서서히 빠져들지 않았나 싶어요. 큰 그림은 이해하려고 많이 하는데요. 뭐 걸음걸이부터 말투 뭐 그런 거 상상하면서 이번에는 또 언어가 일본어가 좀 늘 거예요. 네. 보시면. 그래서 더 빠져든 것 같아요. 자, 5929님이요. 경성 크리처 파트 2가 너무 기대됩니다. 파트 2에서는 마에다의 비밀이 나오냐고. 다음 주 금요일 1월 5일에 또 오픈을 앞두고 있죠. 네. 저도 너무 기다려져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마에다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액션도 많이 펼쳐질 예정이랍니다. 우와. 3942님이 수연님이 경성 크리처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뭔지 궁금하대요. 뭐 많겠지만 키레야나 그 폭죽을 보면서 이제 그들에게는 병원으로 들어간다라는 신호였고 저한테는 아름답다라는 그 하나의 대사가 참 많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사가 좀 어렵기도 했고 네, 키레야나 그 장면을 꼽으셨네요. 6334님이 경성 크리처 오픈하고 한 번에 쭉 다 보셨냐고 아니면 한 편씩 아끼면서 봐야 되냐고 또 물어봐 주셨습니다.
한 번에 쭉 봐야죠. 어떻게 끊어요? 네, 한 번에 쭉 보시라고 추천을 네. 해주셨어요. 여기서 수현 씨의 또 신청곡 하나 드릴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곡이네요. 네, 네, Bigger Than the Whole Sky. 네, 이 곡을 신청해 주신 이유는? 운전할 때 많이 듣는 노래고요. 보통 이렇게 아리따운 목소리를 잘 듣는 편은 아닌데 네. 굉장히 몽환적이에요. 차분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좋아요. 딱이네요.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네, 박하선의 시대타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현님이 수현님 얘기 듣고 오늘 오후에 경성 크리처 예약 찜했다고. 7650님이 크리처 물이긴 하지만 독립운동 시대극이라 더 좋았다고 그 시대의 아픔도 느껴지더라고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크리처도 슬픔이 있는 크리처예요. 네, 민경님이 수현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라디오 DJ에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예전에 타 프로그램 스페셜 DJ도 하셨죠. 네, 잠깐 했었는데 재밌었어요. 맞아요. 라디오만의 매력이 있죠. 맞아요. 5102님이 와, 이 얘기 재밌어요. 수현님이 해리포터 시리즈 원작을 쓴 JK 롤링 작가와 만난 적이 있다고 우연히 화장실에서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셨다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디서.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저희 대본 리딩에 오시고 그리고 저희는 이후에 파티도 하고 홈파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시간을 많이 보냈었어요. 그랬구나. 무슨 작품이었어요? 그 신비한 동물 사전이요. 아, 진짜요? 네, 네, 네. 아. 워낙에 엄청 털털하고 수수하고 네, 애정이 많은 작가님이에요. 3058님이 수연님 미드 마르코 폴로에서도 너무 멋지게 나오셨죠? 정말 재밌게 봤다고. 마르코 폴로 새 시즌 10년째 기다리고 있대요. 이 미드가 매니아층에서 엄청나게 인기였는데 우리나라에선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역이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또 하시네요. 네, 저의 첫 번째 넷플릭스 시리즈였고요. 그때 몽골 여전사 쿠툴룬 역을 맡았는데요. 이때 액션을 처음으로 한국 말고는 외국에서는 네. 처음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체육의 사실 액션 씬들이 저는 이때 기억을 하면서 좀 탐났었어요. 그랬군요. 혹시 막 한국 액션이랑 좀 뭔가 다른 게 있나요? 뭐. 훈련을 엄청 많이 시켰었어요. 더요? 정말 체육인처럼 쉬는 날은 무조건 훈련하는 날이고 평균 하루에 8에서 10시간 정도. 와. 그래서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그때. 와, 세상에나. 그 장면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시키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인 걸 다 시켜서 와. 제가 감독님한테 마에다는 액션이 있나요? 액션 하면 어때요? 라고도 해봤었어요. 2365님이 목격담이 들어왔습니다. 제 아내가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수현님과 친구였대요. 제 아내 이름이 주정한데 진짜 친구 많이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죄송해요. 아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듯한데 제 기억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반친구였나 그랬나봐요. 그랬나봐요. 얼굴 보면 알 거예요. 맞아요. 효진님이 수현님 피부가 너무 좋아요. 평소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냐고. 관리 기본에 충실한 편이에요. 좀 누워서 하는 관리는 좀 힘들어해서 집에서 그냥 관리하는 편이에요. 네. 2033님이 수현님 워낙 차분하고 여성스러워 보인다고. 이제까지 출연 작품 중 수현 씨 실제 성격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은 어떤 작품이냐고. 글쎄요, 안 그래도 저희 매니저들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 이제 차기작 곧 나올 작품이 좀 즐겁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과 닮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5920님이 보내주신 허진호 감독님의 신작 보통의 가족인가요? 아니요. 또 다른...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네, 좀 더 가볍고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기대를 하고 있겠어요. 네. 지연님이 수연님, 저도 이거 봤어요.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말하는 대로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비우니까 내 것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인상이 깊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항상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다고. 마음 비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아이고.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네, 네. 지금도 뭐
글쎄요,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있는데 저는 경성하면서 마음을 비우기보다는 좀 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거꾸로. 또 그때랑 다르니까. 아, 근데 진짜 이 프로그램 보는데 강의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어쩜 그렇게 잘하셨어요. 되게 보면서 많이 와 너무 인상 깊었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아니 그냥 소통하는 자리여서 그런지 좀 더 진실된 제 경험을 얘기할 수 있어서 아, 네. 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고 저는 그냥 즐겁게 뭐든지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아. 노력하면은 언젠가 꼭 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면 찾아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9651님이 수현 씨 예전에 인턴 기자로 활동했던 시절도 있다고 들었다고 배우의 길에 접어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냐고. 그러게요. 제가 나오신다 그래서 백과사전을 막 뒤져봤는데 막 그랬던 적도 있었던 거예요. 아, 저는 영자신문 네. 기자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 때 저는 막연하게 미디어 쪽 무언가를 하고 싶고 내 목소리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떤 방향이 맞을까 하다가 우연찮게 배우의 길로 접어들게 됐는데 네. 어릴 때 제가 사실은 라디오 하듯이 제 목소리를 항상 녹음했었어요. 들으려고요? 네, 그냥 재미로 혼자 책 읽을 때도 네, 오늘 Hello, this is Clary again 이러면서 기가 있으셨구나. 네네네, 그런 좀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 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또 떠나셨다가 다시 뭐 NGO 단체에서 일도 하셨다고 차인표 선배님을 통해서 막 그런 것도 백과사전에 있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아, 저는 밴드 멤버였어요. 아, 네, 컴패션 밴드에서. 그랬구나. 네. 그러다가 다시 또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거를요? 배우를 다시 해봐야겠다. 아, 그때는 제가 어떤 걸 하는 게 맞을까라는 거를 찾고 있을 때였어요. 내 자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아, 그랬군요. 7940님이 수연님 평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푸시냐고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려달라고. 이것과 취미가 조금 닮아 있는데요. 네. 요즘은 골프하면 좀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그러시죠. 네, 외부에서 받았던 뭐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다면 골프를 할 때 좀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온전히 내 몸과 내 운동 신경에 집중할 수 있어서 어느 순간 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어 있는 걸 많이 발견해요. 네, 진짜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연수님이요. 수연 배우님 앞으로 꼭 한번 또 연기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냐고. 아까 경성을 하면서 좀 욕심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헐리우드 배우로도 자주 만나고 싶다고 뭐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물어보시네요. 네, 외국 작품도 하려고 한 게 있었는데 사실 스케줄상 또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 작품도 또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좀 러블리하고 로맨스가 있는 작품 해보고 싶어요.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우리 아무래도 영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허진호 감독님의 신작 아까 보통의 가족 얘기 잠깐 했는데 기대하시는 네. 분들이 참 많대요. 내년 개봉을 앞두고 있나요? 네. 허진호 감독님은 저의 버킷리스트에 있었던 꿈의 감독님인데요. 네. 이렇게 영화를 찍게 됐는데 저의 첫 한국 영화예요. 그래요? 네. 세상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광고 듣고 와서 수연 씨와 또 끝인사 나눠볼게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윤영님이 감기로 이비인후과 진료 대기 중이라고. 근데 두 분 덕분에 지루하지 않고 눈호강 귀호강 했대요. 빨리 나으세요. 4943님이 수연 씨 나오는 경성 크리처 그리고 마르코 폴로까지 찜콕 예약해뒀다고 연말은 수연 씨와 함께 보낼 거래요. 용기님이 파트 3, 4까지 나왔으면 좋겠다고. 너무 재밌어요. 파트 2 기다린다고. 네, 네 시즌 2도. 있을 예정이니까요. 네. 넷플릭스 시리즈 경성 크리처 파트 1은 지금 바로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파트 2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경성 크리처를 보지 못한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남녀 취향 구분 없이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요. 파트 1 지금 나와 있는 거 꼭 보시고 파트 2에 이어지는 힌트들도 파트 1에 많이 숨어 있으니까요. 다시 정주행.
네, 지금까지 시리즈 경성 크리처의 배우 수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성철님이 신청한 곡이에요.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립니다.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반가웠고요. 여러분 연말 정말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캔디님도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어요. 네, 이 멘트도 읽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아,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